웹카드를 받으면서 우리 경기에서 공동승전 잘 들어갔어요. 좀 빨리 들어가 있는데요. 빠르게 내줬고, 자 버스터치 길었는데 일단 통과했습니다. 박승민 왼발슛 들어갔습니다. 박승민의 골. 자 올 시즌 세 골이 있었다고 말씀드렸던 박승민 선수 오늘 경기에서도 좋은 시점에서 선취골을 뽑아주고 있네요. 네, 김경준 일도움 박승민. 아 지금 볼을 잘 잡았습니다. 열렸거든요. 자 오른쪽에 직접 슈팅. 자, 다시 가야죠! 자, 녹여놓고 다시 한번 슛! 골대를 맞습니다. 자, 이번 지영 선수가 재치있게 돌려가면서 다시 한번 선언 되지 않았고요. 슛! 김현수입니다. 오늘 교체 투입에 들어온 19번 김현수 선수가 골을 기록하면서 일단은 자 지금도 잘 뛰고 들어갔습니다. 자 다시 한번 슈퍼 맞서는 상황이 나오고 자, 있는데요. 상태에서 돌려 세워놓고 다시 한번 추천 슛! 아하! 일단은 용인 선수도 집중해야 됩니다. 올라가고 헤딩치고 살짝 벗어납니다. 자 이걸 또 김정희 골키퍼가 막아내네요. 네. 잡고 들어가는 원종. 자 원종 골키퍼가 막아냅니다. 포진했기 때문에 어지간히 좋은 장면을 만들어서는 박세인 감독에게 눈동자를 받기 어렵거든요. 네. 아 너무나 아쉬운 장면이네요. 네 마지막으로 실리입니다. 결국 최종 스코어는 3-0. 자 부산교통공사 홈에서 기분 좋은 승리, 패를 연패를 끊어내. 걱정이 많았습니다만은 예 그대로 상대에게 하면서 아쉽게 3-0 대패를 당하고 말았네요. 글쎄요 오늘 경기 김순호 위원이 앞서 지적하신 것처럼요. 그 부산교통공사는 상대 중앙 수비가 아무래도